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지역 경선이 치열한 경합 속에 신정훈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경선을 통과한 신정훈 후보를 만나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롭게 열겠다고 여러분 꼭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정훈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고 나주 시민의 승리고 문재인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아픕니다. 이 싸움 30년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 싸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끝내야 했습니다. 나주와 화순, 화순과 나주가 지방시대의 가장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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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저와 함께 농민해방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온 우리 농민 형제 동지들께도 정말 이 승리의 기쁨이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과 함께 농민 세상의 새로운 앞날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네. 치열한 경합 속에 네. 최종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를 만나 향후 나주 화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나주 화순 지역구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의하면 경선이 곧 본선 승리와 다름없는데 먼저 민주당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나주와 화순 지방의원들이 각 후보 진영으로 나뉘어져 각을 세웠는데 이러한 앙금을 털고 원팀으로 만드실 구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경선은 치열하게 했지만요.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 그리고 시군민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그 과정이니까요. 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과 또 분열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또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 입성하시면 최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현안 사업은 무엇일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 성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했는데요. 촛불혁명이 명령한 국정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소망이 아주 큰데요. 화순 지역은 특히 백신 산업 특구를 기반으로 한 또 바이오 메디컬 허브 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주는 한전과 한전공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그 거점 도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